자, 여기 봐. 그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어? 버티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다음 뭐 내가 그 강남어스텔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얘들아 여기 잠깐 봐봐. 로라 윌킨슨이라고 있어. 그거 이제 유튜브에 한번 심심하면 쳐봐. 로라 윌킨슨. 이게 역전하는 영상 중에 유명한 건데, 그 2001년에 그 다이빙 선수였었어. 그 올림픽 출전하는 다이빙 선수. 근데 그 로라 윌킨슨이 그 올림픽 나가기 3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발목 부상을 당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림픽 출전하기가 힘들겠지. 근데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재활을 해가지고 올림픽에 출전을 해. 출전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 발목 부상 당해서 3개월 있다 출전했으니 뭐 잘하겠냐? 그럼 엄청 잘못 뛰어. 뭐 이렇게 다이빙 알죠? 이렇게 해서 물에 푹막 빠지고 막 이래. 그런데 어쨌건 해서 결승전인데 이제 결승전에서 나도 뭐 다이빙을 잘 모르니까 근데 5번 뛴대요. 5번 뛰어가지고 뭐 1등 하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건가 봐. 근데 이제 2번 뛰었는데 로라 윌킨슨이 6등이었어. 6등에다가 1등과의 점수 차이는 50점 이상 나 있었어. 50점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가능성 없는 거래. 뭐 점수 차가 50점이나 나고 그다음에 벌써 2번이나 뛰었고 이제 3번 남기래. 그러면 1, 2, 3등은 뭐 가만히 있냐? 걔는 더잘뛸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끝난 건데 로라 윌킨슨이 뭐 이제 뭐 예측한 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졸라 잘 뛰어. 막 이렇게 막 알지 푹 쏙 들어가고 막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역전해가지고 뭐 1등 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마지막에 역전해서 1등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로라 윌킨슨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의 만점 받듯이 엄청 잘 뛰어. 잘 뛰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원래 아까 1등과의 점수 차가 몇 점이라고? 50점 이상 나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1, 2, 3등 앞에 있던 중국 선수들 뭐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막 뻘짓을 해. 막 뛰어서 퐁 빠지고 막 그래. 얘네들이 갑자기 막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서 얘네들이 점수가 막 떨어져. 로라 윌킨슨이 쭉 올라가서 딱 1등. 이게 하이라이트야.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1등하는 경우보다 나는 그냥 그 자리 버티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 존버라고 들어봤죠. 존버. 그냥 버티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내 적수들이, 내 저기 뭐야 경쟁자들이 갑자기 뻘짓을 하면서 알아서 무너져줘.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 니네 뭐막 성공한 기업들 얘기들도 들어봐봐. 막 내가 진짜 전략적으로 잘해가지고 내가 대박났다? 아니, 스토리를 다 들어봐. 그냥 나는 내갈 길을 가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내 경쟁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알아서 망해줘.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야. 그럼 내가 이게 왜 하느냐? 지금 어쨌건 8월 15일이죠, 오늘. 그쵸? 8월 15일. 이제 9월이 곧 시작돼. 그쵸? 9월. 아, 이제 9월이 시작된다면 9월 모의평가를 곧 봐. 그치? 9월 모의평가를 곧 보는데. 쌤이 뭐, 벌써 인강도 십몇 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애들을 봤겠니? 그치? 얼마나 많은 애들을 봤겠어. 9월 모의평가가 딱 끝나잖아?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응. 진짜로? 9평이 딱 끝나잖아? 일단, 어떡해? 이러면서, 일단 수시 원서 접수가 또 있다 보니, 그거 상담하고 무슨 전략 짠다고 한몇주 날려. 얘들아 지금부터 수능까지의 하루는 정말 장난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맨날 하지만 오늘의 하루는 1월달, 2월달 겨울에 일주일과 맞먹어. 그렇게 소중한 하루야. 왜냐면 시험이라는 건 그렇잖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마막지한 힘을 발휘해. 니네 벼락치기 능력 몰라? 니네 내신할 때 벼락치기 기억 안 나? 하루 전날 미친 듯이 봐. 점수 미친 듯이 올라. 아무리, 제 아무리 수능이라고 해도 시험이야. 다가올수록 엄청 중요해.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9평이 끝나면 막 이상한 짓을 해. 진짜 엄청 많은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해. 내가 한두 번본거 아니야. 미리 예고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이 막 나와. 나 재수할 거야. 9평 끝났는데 벌써, 응? 나 재수할 거야? 나 재수해야 될것 같아? 여기도 어쩌면 우리 N생 중에서 작년이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그랬지 이런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 9월 모의평가 끝나면 갑자기 재수한대? 그러면서 갑자기 공부를 놔. 내년 커리를 막짜 갑자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내가 여기서 니네한테 약속할게. 미리 얘기하는 거야.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알아서 포기하고 알아서 뻘짓한 애들이 어마막지하게 나올 거야. 그때 같이 뻘짓하고 같이 포기하고 같이 무슨 미리 재수한다는 소리 하면 바보야. 알겠어? 뭐 해야 돼? 그냥 버티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알았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제발 공부 방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방법. 니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자.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니네 공부 방법을 몰라서, 공부 방법이 나와 맞지 않아서 니네가 안 오른다고 정말 생각하니? 진짜? 내가 무슨 획기적인 대단한 무슨 뭐 특별한 자료, 특별한 강의, 특별한 뭐를 내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아, 진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아니야. 그치? 원래 점수가 요만큼 한다고 휙 오르진 않아. 내가 말했잖아. 버텨야 돼. 플라토 기간, 버티는 기간이 있어. 누구나. 점수는 갑자기 올라. 이번 9월 모의평가 때 대박나는 친구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나 또 누구는 9월 모의평가 때 아씨 열심히 했는데 왜 잘 안 올랐지 하고 속상한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안에 쌓인 내공은 이전과 달라. 조금만 더 하면 오르거든 이제. 그걸 믿고 그걸 버티면서 수능 때까지 진짜 내가 맨날 얘기했지.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르면 외워야지라는 마음으로 진짜 모르면 외워버려야지라는 진짜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해봐. 알았어? 열심히 해봐. 미리 다시 얘기할게.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뻘짓하지 마. 9월 모의평가 끝나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 무조건 올라. 내가 인강 10년 했어. 내가 2009년부터 수험생들을 만났어. 알았어? 아주 동일한 패턴이야. 동일한 패턴. 9월 모평이 끝나면 재수를 결심한 아이들이 아주 많이 나와. 그러면서 공부를 놔. 아, 이거 상대평가잖아. 이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잖아. 그럼 니네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알겠죠? 뭐 올해 N수생이 많대. 그 N수생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래, 올해 뭐 쉬워진다니까 막 N수생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밑에 점수 깔아주는 애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냥 뭐 쉬워진다니까 한번 해볼까 이거 아니야. 야, 그런 자세로는 대박 안 나.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 거면 뭐 땡큐네. 밑에 점수 깔아주니까. 됐죠? 그럼 땡큐?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 돼. 쫄 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막 보는 애들이야. 알았어? 여러분 역전하기 위한 다 발판들이라고. 역전 당하면 되겠어? 안 되겠죠? 역전해야지. 그치? 이제 역전 될 거니까 요 기간 좀 잘 버티면서 미리 딱 결심. 9평 끝나면 이제 내 경쟁자들이 알아서 이상한 짓을 할 거구나. 난 로라 윌킨슨처럼 이제 두 번은 좀 이상하게 뛴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다 죽었어. 이러고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열심히 하세요. 가요. 네.